갔다는 사람이 있어요. 클럽에서. 클럽이요? 예, 아, 라이브 클럽이요, 라이브 클럽. 공연하는 클럽이요. 그게 제가 원래 90년대에는 진짜 공연을 많이 했어요. 공연 많이 했죠, 예전에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는 막 공연하면 얼마나 올까, 뭐 이런. 아, 그런 걱정. 사실은 그냥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. 아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느낌으로 가서 해서 타이틀도 홈이라는 타이틀로 클럽 공연을 계속 뭐 망하든 흥하든 계속 할 거예요. 조건 씨도 네. 사실 참 이제 곧 솔로 앨범 발매 예정이어서 이게 작년에 좀 나름 사랑에 대한 감정을 좀 느껴본 한 해지 않았나. 오, 사랑을 시작했대. 이별도 해보고 어장관리도 당해보고 일단은 제 경험담을 살려서 한번 곡을 써봤는데 그래 한번 들어보죠. 밴드 네. 한번 더. 그 자를 떠났을까봐 겁이 나서 사라졌을까봐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뭐 이런 노래입니다. 에이오의 크림으로 유닛 활동한다고 들었어요. 네. 혜정, 찬미, 그리고 또 한 명이? 유나. 유나. 아, 보여주세요. 네. 네. KBS